키? 키! 어? 샤이 키? 키! 키하면 샤인이지. 동명이인이야. 어, 그다 보이그룹이야. 나는 키가 있길래 그 샤이니 키가 베트남 혼혈인 줄 알았어. 그래, 나 내가 몰랐나? 어,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키가 약간 베트남 사람 같기도 한 거야. 그, 어. 제가 노잼이라고 해. 키하면 샤이니지. 일단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겠어. 눈이 극. 어우, 눈이 너무 맑아. 빠져들겠어. 와우. 어, 기대해봤어. 바로 닮았네? 어, 맞아. 바로. 어. 그 산다라박 동생. 천둥. 천둥 약간 느낌 비슷해요. 아. 뭐 우리가 생각하는 키랑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우리나라 그냥 아이돌 멤버 중에 하나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약간 우리나라 아이돌은 보통 보면 다 쌍꺼풀이 없거나 있으면 좀 얇거나 아니면 그 중에 딱 한 명이 엄청 진한 애가 하나씩 있어. 꼭 그 멤버 구성에 보면은 쌍꺼풀이 엄청 진한 애를 하나씩 넣더라고. 그런 느낌이야. 다들 쌍꺼풀이 되게 짙으시네요. 이 사람도 눈썹이 엄청 짙은데? 이렇게 눈썹만 봐? 아니 눈썹이 묘하잖아. 근데 코가 코 진짜 크다. 어, 코가 엄청 커. 코에 빛 받는 거 봐 이거. 나도 코가 높거든 되게. 어? 넘어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긴 아이들 있을 것 같아. 말했잖아 비슷하다고 천둥이랑. 아 그게 그 말이었어. 어, 모델 같다. 그러니까 약간 꽃미남 스타일이구나 이분. 아무튼 키 봤습니다. 나는 우리 키가 최고야. 우리 키가 샤이니 키가 최고예요. 다음은 누입니다. 이름만 우리 그냥 이름만 보고 맞춰보자. 누 힙합 가수다. 힙합 가수? 아니야 발라드 같은데. 래퍼다. 발라드라고? 어? 잘생기다. 오. 어, 아, 나 이런 줄 알았어. 박보검. 아니니? 미안해. 오, 완전 잘생겼는데요? 완전 뮤지컬 배우 비슷한데? 어, 맞아 맞아. 어, 근데 짱눈이네. 어, 그렇네. 근데 이건 진짜 매력있다. 그 쌍꺼풀이 되게 명확하게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어. 그런데 하필이 매력있는 얼굴인 게 어. 하나는 쌍꺼풀 있고 하나는 쌍꺼풀 없어서 엄청 그렇게 보여가지고. 근데 제가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짱눈이 친구. 세상에 제일 바람직해. 그 친구가 증명했어. 지금까지 본 남자 연예인 중에 제일 잘생겼는데? 1일 드라 한국의 주말 드라마에 약간 남주인공 말고 엄청 스윗하고 착한 서부 남주 같아. 아 근데 진짜 왜 한국 사람 느낌이 가장 많이 나냐면 쌍꺼풀이 없는 눈을 우리가 지금 이 사진에서 처음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근데 얼굴을 반 가린 다음에 쌍꺼풀 없는 쪽이랑 쌍꺼풀 있는 쪽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야 완전. 맞아 맞아. 이렇게 쌍꺼풀 있는 쪽을 보면 이동욱이고 없는 쪽을 보면은 송중기? 송중기? 어 그러네. 송중기 보여. 약간 이 두 번째 사진 약간 유준상 느낌도 나고. 근데 내가 아는 남자 연예인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튼 내가 지금까지 본 남자 베트남 연예인 중에 제일 잘생겼다. 두 명밖에 안 보지 않았어? 어, 세 명. 아 그래? 키. 키 가수 여, 아니야 두 명밖에 안 봤네. 두 명밖에 안 봤어. 두 번째야. 아 미안해. 알았어. 그 다음엔 선뚱 MTP. MTP? MTP? 이름이 선뚱 MTP야? 선뚱. 어? 귀걸이는 굉장히 큰 것 같기도 하네. 이거 약간 우리 과 후배 중에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깨에 뽕을 잔뜩 넣으셨네 지금. 아 이 옷이영. 바지가 굉장히 타이트해 보이시는데. 아 체인! 와우! 체인 빼드립시다. 딱 그 아이돌스럽게 스타일링을 하셨네요. 이건 되게 섹시 컨셉인가 봐. 시스루야 시스루. 십자 목걸이에 체인만 빼면 돼. 약간 이특 느낌 있다 근데. 이특. 어. 혀를 문신. 어? 문신했네? 어머. 어떻게 생각해? 좋아. 좋아할 것 같았어. 좀 다르네 또 이거랑. 이분 얼굴 면적 넓으신데 여긴 참 좁게 나왔네. 이쪽이 다 빛으로 이렇게 가린 거지. 그러니까. 어, 여기 없었는데 여기 생겼네? 아 스티커인가 봐 스티커? 스티커. 어. 스티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했는데 별로라서? 더 하고 싶어가지고. 아, 원래 문신하면 더 하고 싶잖아. 그래가지고 위에 또 칠한 거고. 베트남은 문신해도 TV 나올 수 있어요. 네. 아 진짜요? 어, 진짜요? 한국은 다 가려야 돼. 약간 그 퇴폐적인 느낌. 맨 마지막에 코에 피어싱 하셨어. 베트남 사람들은 담배 피는 남자들 어떻게 생각해? 우리나라 이제 담배 피는 남자들 멸종하고 있고. 내려갈수록 저는 안 피웁니다. 저는 술 담배 안 합니다. 아이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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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자꾸야. 지퍼. 자크 아닙니다. 지퍼. 이분도 코가 아주 어떡하죠? 진짜 얄쌍하게 생기셨다. 진짜. 코가 커. 오. 코가 얼굴 반이야. 와. 코 진짜 크다. 와우. 코에 분필 들어간 것 같아. 코 진짜 커. 우와.
중국 배우 같은데? 어, 중국 배우, 홍콩 배우 같이 생겼다. 눈이 굉장히 몰려있으네. 코앞쪽에? 어, 약간 앞트임에 이렇게. 근데 눈이 커 엄청. 왜 눈이 되게 멋있으시다. 근데 지금까지 봤던 남자 배우들이랑 좀 느낌 다른데? 좀 사망여우 같은 느낌인데? 부담. 부담. 팔뚝 근육이 굉장히 크시네요. 그러게. 되게 상남, 한국어로 치면 상남자 스타일. 진짜 남성미가 뿜뿜 네. 흘러나오는. 베트남 사람들은 그런 남성을 좋아하나요? 베트남 사람들 짱구네 때 어떻게 생각해? 그럼 베트남 분들은 뭐 봐요? 베트남에는 이게 이해 기준 각도가 되나요? 베트남 사람들은 담배 피는 남자들 어떻게 생각해요? 잘생긴 얼굴이 이거는 정말 반듯하게 잘생긴 얼굴. 어, 약간 자로젠 듯한 코, 입 뚜렷하게 이렇게 반 접으면 될 것 같은 얼굴. 박자 뭔가 개성도 뚜렷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베트남 사람 특유라고 할 수 있을까? 깊은 눈과 이게 진한 그런 눈도 가지고 있고 해서 내가 처음 생각했던 베트남 사람의 이미지랑은 좀 달랐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 연예인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되게 패턴이 있어요. 쌍꺼풀 진하고 코 이렇게 뚜렷하고 이목구비 뚜렷하고 약간 그런 분들 이제 귀엔 선배 취향이라서 이렇게 모아놓은 걸 수도 있지만 네. 알고 보니 선배 좋아하는 연예인 모아놓으실 거 아니에요? 네, 약간 뭔가 딱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대표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지. 정형화돼 있다는 느낌? 한국보다 약간 중국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 그래서 아시아는 그러니까. 하나다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그 되게 우리나라는 막 얄쌍한 남자들도 많고 한데. 아 맞아. 되게 남성적인 남자 연예인들 되게 많았고. 맞아. 여자 연예인 분들은 다 쌍꺼풀 진하고. 응, 이렇게 코 이렇게. 얼굴 이렇게. 재밌었습니다.